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랫동네 놀새들의 허순입니다. 웬일이세요? 질문이 좀 있어서 네. 오늘 이렇게 좀 찾아왔어요. 아유, 들어오십시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은 뭐 보시다시피 촬영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촬영이라는 게 이게 좀 준비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조명, 카메라, 뭐 대본 쓰고 뭔가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하나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몇 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굉장히 일찍 일어났어요. 8시? 네, 그때 일어났어요. 아침은 드시고 하시는 거죠? 아침은 샌드위치만 먹었습니다. 근데 허준 씨, 네. 허준 씨 진짜 이름이 허준 맞아요? 네, 많은 분들 좀 시청자분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허준이 진짜 본명이냐, 뭐 한국에 와서 개명을 했느냐. 왜냐하면 탈북자들은 한국에 와서 개명하시는 분들이 진짜 좀 많거든요. 보안상 문제 때문에. 근데 저는 개명한 거 아니고요. 제 본명입니다.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한의사대라고 지어주셨는데 못됐죠. 네. 유튜브 찍어서 올리잖아요. 네. 그거 올리고 나서 거기 달리는 댓글들 네. 다 읽어요? 저는 사실 유튜브 댓글이 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외국분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제가 영어를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 읽어봐요. 그리고 뭐 악플도 사실 간혹 가다가 있어요. 어쩌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공개 영상이니까 사실 안 좋은 글들도 많은데 그러면 또 가볍게 무시하죠. 허준 씨 최근에 뭐 좋아하는 가수나 네. 배우 있어요? 좋아하는 가수는 이제 뭐 요즘에 그 블랙핑크의 제니가 사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지민 배우 중에서는 여러분들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몇 살이세요, 허준 씨는? 저는 29살입니다. 근데 이제는 좀 9세인데 외국 나이로 이제는 좀 채야 될 것 같아요. 27살이에요. 허준 씨, 네. 어떻게 탈북해서 왔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와, 이거는 굉장히 사실 온 밤 얘기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탈북을 두 번 했어요. 2005년도에 한번 탈북을 했고요. 2008년도에 한번 또 탈북을 했었는데 이제 2005년도에는 북송당했고 2008년도에 다시 탈북을 해서 중국에 사실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2010년 아직도 기억나요. 2010년 10월 29일 날에 한국에 왔어요. 호준 씨, 그 네.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두 개가 있어요. 네. 좋아하세요? 아, 저는 파란색 하겠습니다. 왜요? 아, 파란색이 좋더라고요. 아,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네. 북한에서 어떻게 사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죽지 못해 살죠. 거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든 곳이고요. 뭐 죽지 못해 삽니다. 호준 씨 여자친구 있어요? 뭐 이런 걸 물어봐. 아, 저 여자친구 이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혹시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있다면 추천 좀 해주세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이게 미국 영화인데 제가 한국에 와서 사실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영화예요. 이게 정말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사실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 보여주는 영화라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요.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북한에 있을 때 네. 그 북한 사회에서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나요? 미국놈, 미제 침략자, 미제 뭐 이런 미제 승냥이 뭐 이렇게 가르치죠 학교에서는. 그리고 재미난 그 수학 공식 같은 것도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북한에서는 인민학교라고 하죠. 이제 그 인민학교에 우리가 딱 가게 되면 수학 교과서에 이제 미국놈 다섯 명이 있다. 인민군이 조선 인민군이 세 명을 죽였어. 그럼 몇 명 남아? 뭐 이런 공식도 있고요.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가르쳐요. 이제 그만큼 북한에서는 미국을 굉장히 좀 안 좋게 가르치죠. 그래서 뭐 어떻겠어요. 서로가 상대가 사실 다 적국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좋은 게 있을까요? 제 고향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뭐 정권이 나쁜 거지 제 고향이 무슨 탓이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가장 좋은 것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 위층에 누가 사는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북한은 사실 내 옆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네, 그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그 집에 밥그릇이 몇 개인지 이런 거 정말 다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정말 친밀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게 저는 북한이 좀 낫지 않나 싶어요. 정신적 압박, 뭐 스트레스를 네. 받는다고 하는데 네. 받을 때는 어떻게 해소를 해요? 노래방 갑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뭐 코인 노래방 요즘에는 그런 게 많아서 그냥 네 코인 몇 개 들고 노래방 가죠. 추천하고 싶은 북한 음식이 혹시 있나요? 농마국수요. 인생에서 후회되는 순간이 있을까요? 후회 제가 뭐 힘든 적은 있지만 후회하진 않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 후회할 짓은 몇 개 좀 할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없어요. 허준 씨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제일 값어치 있고 가격이 제일 많이 나가는 물건은 뭐가 있어요? 가족 사진이. 사람들이 탈북자에 대해서 쓰지 말았으면 하는 단어가 있으면 네.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탈북자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굉장히 사실 이게 문화가 좀 많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좀 어려움들이 또 있잖아요. 워낙 사실 이게 사람들의 어떤 생각의 차이 또 말하는 억양의 차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거기에서 오는 어떤 서로가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는 그런 차별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냥 저는 탈북자 뭐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북한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그리고 전 제일 감사하게 느끼는 순간은 그냥 너도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이야 똑같은 우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사실 제일 감사하고요. 그리고 빨갱이 뭐 이런 건 좀 이제는 쓰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탈북자 중 그런 오해를 좀 많이 받거든요. 어준 씨가 제일 오래 간직하고 있는 물건이 뭐가 있어요? 이것도 가족 사진.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언제예요? 서울의 사실 가을은 굉장히 아름답죠. 왜냐면 은행나무가 이제 저는 저희 학교만 가더라도 은행나무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제 거기는 그 가을만 되게 되면 은행나무가 길 옆으로 이렇게 쫙 정말 노랗게 엄청 예뻐요. 기숙사 올라가는 그쪽까지 간악산 올라가는 거기. 그래서 가을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단풍도 예쁘고. 서울에서 가장 자주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카페. 허준 씨가 가장 선호하는 네. 항공사가 어디예요? 항공사? 우리나라에 사실 굉장히 항공사가 많잖아요. 북한은 고려항공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 항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대한항공을 그 중에서도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태국에서 2010년도에 처음 한국으로 이제 올 때 임시 여권을 발급받아가지고 그때 저를 대한민국까지 데려다 준 항공사가 대한항공이에요. 임시 여권을 이렇게 잘 안내해 주시고 이래서 저는 네 대한민국의 땅 하늘에서 대한민국 땅을 처음 내려다 볼 수 있게 해준 항공사가 사실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좋아할 수밖에 없죠. 제가 비싼 항공사를 좋아하는 아니에요. 가장 최악의 장소를 꼽으면 네. 어디가 될까요? 가장 최악의 장소는 아무래도 제가 중국 1차 탈북해가지고 중국 베이징 공안국 그 구류장에 며칠 동안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거기가 가장 최악이었어요. 왜냐면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었거든요. 물론 북한 수용소도 정말 제가 북송 당한 다음에 최악의 장소이긴 하지만 저는 베이징 공안국 구류장을 꼽고 싶네요. 하루 중 가장 신나는 시간대가 언제예요? 하루 중 가장 신나는 시간대는 지금? 지금 안 신나 보여요? 절대 부르지 않는 노래나 절대 싫어하는 노래가 있을까요? 절대 부르지 않는 노래는 아무래도 이제 북한 노래는 안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북한 노래 자체가 굉장히 그 선전적이고 선동적이고 다 뭐 우리 장군님, 어버이 수령님 뭐 이런 거 하니까 이제는 그런 거 진짜 절대 안 불러요. 지금까지 가봤던 가장 최고의 도시를 꼽자면 어딜까요? LA. LA는 로스앤젤레스죠. 네. 진짜 제가 가봤던 여러 국가들 제가 파리도 가봤고 런던도 가봤고 사실 정말 많은 저기 뭐 페루 리마도 가봤지만 진짜 LA는 최고의 도시였어요. 왜냐면 날씨가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좋고요. 제가 거기서 몇 달 있었는데 일단 그 홈스테이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좀 착하시더라고. 물론 제가 좋은 것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햄버거가 우리나라 햄버거보다 더 컸어요. 좋았습니다. 콜라가 또 리필되고요.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네. 중에 이 사람 진짜 이상하다 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이상한 이거 말해도 되나? 그 한국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여자친구를 만났었는데 이 친구는 한국에 태어난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북한에서 왔다라고 딱 말을 하니까 다음날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됐어요. 호준 씨가 생각하기에 남북은 통일이 과연 될까요? 아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너무 남과 북은 멀리 온 것 같아요. 통일을 하기에는. 물론 됐으면 좋겠어요. 제 가족도 그쪽에 있고 저는 너무나 간절히 희망하지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지리적인 통일보다는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통일을 먼저 이룬 다음에 그리고 한 나머지 한 40, 50년 좀 지난 다음에 지리적 통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만약 인터넷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17년 동안을 사실 인터넷 없이 북한에 살았는데 지금은 솔직히 그때는 사실 인터넷이라는 그 어떤 이 엄청난 새로운 저 세상 같은 이런 걸 사실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지금은 하루라도 사실 이게 끊기게 되면 불안하죠. 지금 솔직히 뭐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 휴대폰에 인터넷 데이터만 딱 잘라도 엄청 불안하실 거잖아요. 지금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한국에 와서 그러면 정말 네. 이건 너무 좋다 네. 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한 가지 너무 좋다.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맥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거. 당장 우리가 편의점에만 가도 수십 가지의 맥주가 있습니다. 10,000원에 4캔. 홍보 아니고요. 이제 그렇다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양한 맥주가 있고 그리고 좀 저렴해요. 뭐 북한은 사실 대동강 맥주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럼 말도 안 되게 사실 비싸요. 그래서 먹기가 좀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그게 좋고 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잖아요. 북한이라면 불가능한 거니까. 마지막으로 읽은 책의 제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잠깐만 뭐였지?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우크라니아 그 작가가 쓴 책이에요. 이게 전쟁은 여성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책인데 이제 저는 이제 지도 교수님께 추천해서 가지고 읽었는데 진짜 재밌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에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어떤 여성들의 그 전 참전 여성들이 나중에 고향에 돌아왔을 때 겪는 어떤 차별들, 주변의 시선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정말 그 세밀한 부분을 잘 감정을 이끌어내가지고 좀 서술을 했더라고요. 정말 최고의 책입니다. 여러분들께 강력히 추천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사실 다 보셨을 건데 이 책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꼭 읽어보세요.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바빠요. 솔직히 너무 바빠요. 자신을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요? Confidence. 자신감. 인생에서 가장 네.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지금이요. 왜요? 지금 사실 제일 행복해요. 왜냐면 이제 좀 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가는구나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요즘 들어 부쩍 많아져가지고 지금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한 단어로 표현해 주실 수가 있나요? 파라다이스. 낙원 같은 것이죠. 북한에서 봤던 최악의 책이 혹시 기억나요? 저희 아빠 이제 저희 부모님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사실 다 공산당원이셨거든요. 그래서 집에 김일성 선집이 그 김일성 선집은 뭐냐면 김일성이 어떤 회고록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평생 말했던 걸 다 책으로 엮어놓은 건데 최악의 책이었어요. 네, 거의 뭐랄까 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온갖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책인데 최악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네.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수능 준비할 때가 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2년 동안 재수학원에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느낀 게 우리나라 애들이 진짜 천재구나. 얘네들은 공부의 신이구나. 뭔가 그런 걸 계속 매일매일 사실 실감하면서 그 친구들하고 공부를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또 그때 힘들었지만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배웠을 때예요. 진짜 많이 배웠어요. 북한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헬조선? 아 진짜 여러분 진짜 헬조선 거기 북한 아니에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많은 젊은 친구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다 뭐 이런 나라 뭐 이게 나라냐 아, 물론 이해합니다. 요즘 워낙 사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힘들죠. 하지만 진짜 헬조선은 북조선에 있어요. 네 남조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헬조선은 북조선에 있습니다. 네 헬코리아. 네 가장 좋아하는 팝송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제가 사실 비틀즈 완전 강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 갔을 때 리버풀의 존 레논의 그 집 생각까지 사실 다 갔었는데 비틀즈의 그 이매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분이 비틀즈가 부른 건 아니에요. 존 레논이 부른 거죠. 근데 진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처음 들었던 그 팝송이기도 하고 이게 아주 옛날에 그 KBS 한민족 방송에 그 이제 대북 북한으로 막 전송하는 그 라디오 방송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노래를 저는 처음 몰래 이 노래를 딱 접해 듣고 그때는 사실 영어도 모르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냥 흥얼흥얼거리기 따라 부르기 쉬워요. 그래서 흥얼거리고 막 이랬었는데 저는 한국에 와서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진짜 완전 좋아합니다.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네. 데이트 신청 이제 연애를 같이 하자라고 신청할 때 어떻게 네. 너무 사적인 질문 아닌가요? 아, 저는 영화 보러 갈래. 너무 최악의 멘트인 것 같다. 아, 넘어가죠 이거는. 현씨가 네. 되고 싶은 사람, 즉 롤 모델은 누구예요? 아 근데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지만 제가 존경하시는 분은 있어요. 이제 정주영. 이제 전 회장 현대아산 그분 저 좀 존경합니다. 허준 씨 우리 이제 허준 씨 같은 사람들 탈북자라고 인식을 네. 하는데 네. 탈북자를 이제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탈북자를 한 문장으로 우리는 생존자다 살아남은 사람들 이렇게 설명하고 싶네요. 혹시 자유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아침 커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면 맥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 그럼 이제 가장 최악의 음식은 무엇인가요? 가장 최악의 음식은 북한 수용소에서 이제 저는 신위주 수용소에 2005년도에 북송대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어떤 걸 주냐면 그 시래기 막 그 소금에 돌소금 막 넣어가지고 시래기를 막 이렇게 끓여서 정말 드럽게 맛없는 걸 줘요. 그리고 옥수수를 푹 삼게 되면 옥수수 그 알이 이만큼 해지거든요. 너무 퍼져가지고 최악의 음식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부모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부모님의 말씀. 저는 근데 어릴 때 이제 할머님 외할머니께서 저를 거의 키워주셔가지고. 외할머니께서 항상 저에게 얘기해 주신 게 내려다보면서 살아라 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그때는 사실 뭔지를 몰랐었거든요. 근데 좀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좀 더 겸손하게 살아라 좀 밑에 있는 사람 내려다보면서 살아라 좀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고향을 떠나면서 포기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고향을 떠나면서 포기했던 것은 아, 고향을 포기했죠. 마지막으로 울었던 때는 언제예요? 악플 읽었을 때? 몇 달 전인가? 그때 울었어요. 악플이 너무 심한 악플을 남겨주셔가지고. 네. 호준 씨가 말할 수 있는 언어는 몇 개 정도 돼요? 저는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중국에 있을 때 2년 동안 살면서 중국어를 배웠고요. 한국에 와서는 영어를 배웠고 그래서 한국어, 중국어, 영어. 배우고 싶은 나라나 문화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요즘에는 좀 저는 아랍권에 그런 좀 관심이 좀 생겨서 그쪽에 관련된 좀 문화 이런 걸 좀 요즘에는 부쩍 관심이 좀 생겨서 좀 배우는 중입니다. 지금 혹시 뭐 먹고 싶은 건 없어요? 지금 먹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피자 먹고 싶네요.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네. 몇 살 때로 딱 돌아가고 싶으세요? 과거를 왜 돌아가죠? 저는 안 돌아갈 거예요. 왜냐면 다시 그러면 갔다가 다시 똑같은 삶을 또 살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유 저는 그럴 자신 없어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오늘 저녁 뭐 드실 거예요? 오늘 저녁은 피자. 저희 같이 먹을 수 있나요? 아, 아니에요. 데이트 해야 돼요. 여러분들 끼면 안 되죠. 죄송해요. 아, 그럼 저희 가오. 그래,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아랫동네 놀새들의 효준이었고요. 다음 영상에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